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규모 교역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여교역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. 교회 측은 15년 이상 근무한 경우 기관장급으로 대우하고 고참 여교역자들에 대해서는 총회와 논의해 목회연구원 특별 과정을 이숙해 한 뒤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올해를 목회 원년으로 생각하고 다시 감격과 감사의 마음가짐을 갖겠다며 우리 모두가 리더로서 이 영적인 짐을 감당함으로 교회의 부흥과 미래를 창조하는 사명자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.